돈이 사라졌어! 돈이 없어졌다고! 이 반 경비원! 돈이 사라졌어! 하나, 둘, 셋! 야! 요리야, 오늘 네? 아빠는 회사 가고 오빠는 학교 갔는데 요리는 오늘 학교 쉬니까 엄마랑 같이 은행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는 거야. 알았어. 아유. 어우 시원해. 역시 은행이야. 응. 스톱. 왜? 거기 복면 쓴 아저씨. 왜? 누가 은행을 올 때 그렇게 복면을 쓰고 와요? 예, 복면에 이게 사실 그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예 아프신 분이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저희 가서 빨리 번호표 뽑고서 에이 보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프신 분이었. 아유 어깨 무거워. 아유 가방 좀 잠깐 내려놓고. 요리야, 우리도 번호표 뽑으러 가야지. 아. 자, 은행에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번호표를 이렇게 뽑고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 알았어. 자, 1번 손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 돈 좀 찾으러 왔는데요. 아, 네네네. 얼마 찾으시러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돈을 다 내고 왔어요! 아, 모든 돈이요? 저기 예. 뒤에 창고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았어. 모든 돈을 다 털어서 1억 천금을 버는 거지. 아, 손님, 돈은 잘 찾고 계신가요? 아, 왜 왔어요? 예, 잘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례했습니다. 마저 털고 가세요. 예. 멍청한 녀석. 이 다 털고 바로 도망가야지. 아유, 무거워라. 안녕하세요, 도둑님. 돈은 다 터셨나요? 예, 덕분에 잘 털고 갑니다. 아, 저기 앞에 나가실 때 경찰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아, 경찰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거기 스탑. 어네? 가방 좀 볼까요? 아니 가방이요? 네, 나가기 전에 가방 검사를 해야겠어요. 아유 그 가방, 아유 잠시만요. 아유 제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잠시만 그 나중에 해도 될까요? 아유 빨리 갔다 오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좀 좋지. 이대로 가다가 내가 결국 들켜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도둑님,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예. 아, 그러시면 여기 저기 가져오신 저 아줌마가 가져온 가방이 있거든요. 도둑님 가방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거를 바꿔치기 하는 건 어떨까요? 어이?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아이 뭘요, 이 정도는 은행원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럼 저는 업무를 보러 이만. 아니,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아니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좋습니다. 좋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이거 이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나가서 뭐 저 아줌마 가방을 뺏듯 어떻게 하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좋은 방법이? 뭐 이 정도는 뭐 은행원 정도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좋았어. 저 은행원의 말대로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좋았어. 이걸 내가 챙기고 자 이걸 가져가시고 가볼까 이제. 아유 이제 좀 시원하네. 아유 아 잠시만요 가방 예.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유 여기 있습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어디 가방 안에. 자 이런 장난감들이 있네. 뭐 분유통. 이게 왜 인형. 아유 그걸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 저희 어린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어린애들 다 귀엽고 좋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애들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겠네요. 아니? 아 조크 농담이에요 농담. 아이고 조심해. 자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고생하십시오. 네.
아, 좋은 분이었어. 자, 2번 손님. 아, 요르야, 우리 차례자. 응? 자, 이 번호표를 들고 이렇게 가면 돼. 아, 아 저기요. 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무엇을 저희... 도와드릴까요? 돈 좀 출금하려고 하는데요. 아, 현금 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현금이 필요해서요. 아,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현금 인출이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아니요. 방금 자 은행 강도가 들어서 샹고가 싹 다 털려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 인출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객님. 강도요? 네. 그럴 수 있죠. 아이, 그럼 다음에 와야겠네요. 네. 아, 네. 내일 오시면 돈이 다시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오세요. 네. 아유, 요루야, 어쩔 수 없다. 내일 다시 은행 와야겠다. 집 가자, 이제. 가방을 들고. 오늘따라 아까랑 뭔가 무게가 다른데 왜 이렇게 무겁지? 집 가자. 거기 아줌마! 답! 응? 가방 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도가 많아가지고요. 아, 가방 검사요? 그러세요. 예. 자, 그럼 어디 가방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가 오네. 아, 여보세요? 아이, 그래, 준식이구나. 아유, 그래, 오랜만이다. 그래. 아, 오늘 저녁에 뭐 대파 하잖아, 저거? 아하하, 좋지. 아, 저기요, 저희 가방 검사 안 해요? 아이, 말고지 마세요. 아이, 가시던가 말던가. 아유, 네, 그래. 뭐야, 그냥 가자? 그래, 요래 가자. 그래, 저녁에 술 한잔 하자니까. 그래, 좋아. 강도야! 돈이 사라졌어! 돈이 없어졌다고! 이 방 경비원! 돈이 사라졌어! 야, 주식이 잠깐 끊어봐! 강도라고? 창고가 싹 다 털려버렸다고! 분명 아까 그 아줌마가 수상해! 그 아줌마가 범인일 거야! 맞아. 아까 그 아줌마 그렇게 수상했어! 맞아, 빨리 가서 잡아야겠구만! 그래, 출동!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등이 무거워. 아휴 힘들다. 같이 가. 아휴, 이거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은 못 들겠다. 못 들겠어. 이제 이거를 내려놓고. 엄마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다녀와. 아이고, 하루 종일 엄마 따라다녔다니까. 몸이 엄청 찌뿌둥하다. 근데 엄마 가방 진짜 무겁네. 뭐가 저렇게 무거운 거야? 어디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돈이잖아. 사실은 엄마가 엄청난 부자였나?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거 다 얼마야? 아유, 힘들다.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요래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 가방에서 꺼냈지. 이거 다 엄마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어? 이상하다. 여기야. 빨리 출동하자고. 당신들 두 모녀를 은행 털리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나를 속이고 도둑질을 하다니. 당장 따라오세요. 도둑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줌마랑 그 아줌마 딸이 그 은행을 털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귓구멍이 막혔나?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걸 뭘 들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랑 똑같이 생긴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제 가방을 바꿔치기 한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은행에 나올 때 가방까지 바꿔치기 해서 나갔다. 도둑. 상습 도둑. 도둑이구만. 상습 도둑이야.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줌마랑 근데 그 가방이 바뀌었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 자기 가방인데 아무리 똑같다 그래도 자기 가방이면 다 알아보는 법이야. 아줌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유, 답답해. 그게 아니라 내 가방이랑 너무 똑같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무게가 달라져서 알았을 거 아니야? 아유, 뭐 무게가 다르긴 했지만. 아줌마, 우리가 지금 장난치자는 거야? 그 가방 안에는 무려 5천억이라는 돈이 있었어.
그걸 몰랐다고 하진 않겠지? 그래, 5천억이면 치킨이 지금 몇만 번을 먹을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따 퇴근하고 치킨 먹을래? 그래, 내가 좀 돈을 빙땅 쳤다네. 그래, 좋구만. 아무튼 아줌마는 징역 15년을 살아야 해. 그래, 거기 있는 꼬맹이! 나는 이 녀석은 20년이야. 왜요? 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5년 더 넣었어. 싫다면요? 어? 싫다면 어쩔 건데요? 에? 아, 맞아, 싫다면 맞아. 싫다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 그래, 그래. 그걸 갖고 와.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가리에 빵꾸를 내줄 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 방법을 더 원하나? 아니요. 그래, 15년 사는 게 더 나을 거야. 대가리에 빵꾸 나는 것보다. 아줌마, 쉽게 쉽게 가자고, 어? 거기 앞에 서류에다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내가 숨쳤다. 이것만 시인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어? 아,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해. 그게 억울한 거고 뭐가 없어. 당신 애들 집에서 돈이 나왔잖아. 네, 여기 있다가 빨리 도장 찍어. 네, 나와. 네, 이따 도장 찍어. 도장 찍어. 찍어! 우리도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빨리 안 찍으면 빵꾸 날 줄 알아. 엄마 협박이잖아 완전. 오케이, 찍었구만. 그래, 좋았어. 이 서류면 이제 우리 퇴근할 수 있겠구만. 자, 그럼 15년 동안 깜빵 생활 잘하라고. 우리 가자고. 15년이라니.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 뻣딱뻣딱 빨리 들어간다! 꼬맹이가 나중에 빨리 들어가 안 봐줘. 아이, 근데 우리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몇 번 하려고 그래요. 뭔 소리야, 아까 서류에 사인했잖아! 응? 아이, 그거는 억지로 막 총 들고 하라고 하니까. 아, 이제 와서 딴 소리야. 하여튼간에 너희들은 여기서 15년 동안 살 거다. 어, 재밌는 15년 지내라고. 난 간다. 억울해. 이런 게 어딨어. 야, 핑크머리 노랑머리. 나와. 가족들 면회다. 어? 면회? 면회? 야, 날 따라오도록. 여보. 아빠. 아, 엘리야야, 어? 아유, 교도소 온다고 이렇게 잔뜩 꾸미면 어떡해. 엄마가 지금 잡혀갔는데 말이야.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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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고 발 냄새 난다고 해도 은행 돈을 털면 어떡해. 요르르, 너도 그래. 아니야, 억울해. 그래, 여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누가 우리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고. 이럴 수가. 여보가 없으면 어, 리아랑 나는 어떻게 밥을 먹고 싸고. 아우! 지금 밥이 중요해. 내가 무슨 밥 빠는 기계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를 잃다니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어서 답답해서 그랬어. 우와, 여보. 여보. 자,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아빠, 대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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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자였잖아. 당신은 누구야? 아, 이럴 수가. 도대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